안녕하세요. 네, 저희 체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생소해요.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생소하실 텐데 어떤 종목인가요?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전 세계 6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마인드 스포츠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직 지금 뭐 IOC나 정식 종목은 되지 않았지만은 저기 아시안 게임에서도 두 번이나 정식 종목이 됐고요.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종목 중 선수들의 두뇌 플레이가 요구되는 경기가 바로 체스입니다. 얼마나 집중을 해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는데요. 상대방이 플레이 패턴을 읽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집중력 하나를 믿고 두뇌 싸움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경기인 것이죠. 일단은 체스는 추상 전략 게임이라고 하고요. 보드 게임의 일종이고 두 명이서 하는 게임이고 킹이라고 하는 킹에 해당하는 기물을 서로 먼저 공격을 해서 그 공격을 피할 수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민속 장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스는 경기가 열리는 동안 선수들의 숨소리와 말을 움직이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체스는 서양 장기라 불리는 스포츠지만 정작 체스가 생긴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최근엔 우리나라도 체스의 선수층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해 실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과 외국의 친구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이 체스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스 동호인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과 문화센터 교실 등을 통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실력도 무서운 속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99년도 즈음에 영국의 그랜드마스터, 최고 프로기사 중에 한 분인 레이먼 퀸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한국이 바둑에서 세계 최강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적 보드게임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스에도 큰 흥미를 갖고 체스의 대중화에 성공만 한다면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 세계 체스 챔피언이 나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3 인천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체스 종목은 남녀 클래시컬 게임 및 래피드, 블리츠 혼성단체 게임까지 총 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데요. 이번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체스 선수단의 좋은 성적을 기대해봅니다. 재미있는 스포츠는 다 모였다. 인천에서 만나는 첫 번째 아시안 게임.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을 즐기세요.